네, 안녕하세요. 플러터 초급편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로우와 내비게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함께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로워입니다. 네, 드로워는 일반적으로 사이드 메뉴 구현을 할 때 사용됩니다. 애외 메뉴 항목 설정 등을 표시할 때 보통 사용됩니다. 서랍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드로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스캐폴드 위젯 안에 위치하여 사용되고 드로워 헤더에는 로고나 사용자 정보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드로워 헤더에는 로고나 사용자 정보 등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네, 두 번째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는 화면 이동을 구현할 때 사용됩니다. 내비게이터를 사용할 때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푸시와 팝을 이용해서 화면을 이동하게 됩니다. 내비게이터.푸시는 새로운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내비게이터.팝은 현재 화면을 스택에서 제거하여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내비게이터를 사용할 때 Material Page Route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Material 스타일의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뒤로 가기 버튼, 여기 보이는 이 뒤로 가기 버튼도 함께 제공해서 이 뒤로 가기 버튼이 팝의 역할도 함께 하게 합니다. 네,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드로워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인과 마이 앱을 작성해 두었고 마이 앱의 홈으로 마이 홈을 설정해 둔 후 마이 홈을 생성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마이 홈에서는 리턴을 스캐폴드 위젯을 주고 앱바까지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드로워는 앱바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앱바에서 한 줄 내려준 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워는 드로워. 그리고 여러 가지 항목을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child로 listView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뷰의 항목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children을 넣어주고 그리고 먼저 draw 헤더를 넣어주겠습니다. 드로워 헤더는 children이 필요합니다. 드로워 헤더의 내용물들은 children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텍스트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로워 헤더는 데코레이션으로 장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데코레이션으로 색깔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로우 헤더 밑으로 이제 항목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리스트 타일을 넣어 주겠습니다. 타일의 리딩에는 아이콘을 넣어 주겠습니다. 먼저 홈 아이콘을 넣어 주고 타이틀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이 눌렸을 때 어떤 것을 실행할지에 대해서 onTap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형태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해서 한 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홈이 아니라 settings 아이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앱바 옆에 드로워 메뉴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누르면은 저희가 입력한 대로 이 드로워
차일드 드로어 헤더에 차일드로 입력한 텍스트가 여기 보이는 걸볼수 있고, 여기 저희가 만든 리스트 타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홈과 세팅스. 이걸 눌렀을 때에 대한 설정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은 없지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네, 마지막 내비게이터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인과 마이앱을 만들어 두었고, 마이앱의 홈은 이제 퍼스트 스크린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퍼스트 스크린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퍼스트 스크린의 리턴은 스캐폴드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좀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앱바의 타이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는 바디에는 중앙에 버튼을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이 눌렸을 때 onPressed를 작성해 줍니다. 네,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터다 푸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푸시 안에는 콘텍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콘텍스트와 머테리얼 페이지 라우트. 그리고 이 안에는 빌더, 콘텍스트, 화살표 함수로 저희가 만들 세컨드 두 번째 화면을 넣어주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티드 버튼에 차일드로는 텍스트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제 세컨드 스크린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세컨드 스크린도 마찬가지로 리턴을 스캐폴드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작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차일드로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프레스드 안에는 이제 푸시와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좀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온프레스드 안에는 어떻게 적으면 되냐 하면 내비게이터.팝을 적고 안에 콘텍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제 저장을 하고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저희가 만든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 퍼스트 스크린에 이 버튼을 누르면 네, 두 번째 화면으로 이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스택이 팝되면서 다시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전환될 때 옆으로 슬라이드 되는 그 화면 전환 효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곳은 머테리얼 페이지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가기 버튼 또한 머테리얼 페이지 루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도 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프레임워크 튜토리얼 비디오 초급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